MUCD가 있습니다. 오지 정체가?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요즘 핫한 수원 스타필드 5층에 건담 관련 매장이 새로 오픈되었다고 해서 퇴근하고 바로 방문해봤습니다. 퍼스트 건담 모형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보면 일단 매장 이름은 펀스케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가샤폰 반다이 오피셜 샵 매장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펀스케어 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피스 카드 게임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앞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타터덱 한 팩을 1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프라모델들이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데요. 예, 포켓프라부터 건담, 원피스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또 꼬마곰 제키라는, 이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홍보가 나온 제품인데 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는 또 키오스크형 제일복권 이치반 쿠지 기계에도 3대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마리오 쿠지가 보였는데 아 이거 상의상이 다 살아있어서 아 이거 할걸 그랬네요. 쿠지 상태 보니까 아직 깨끗한 애들도 많고 그닥 끌리는 제품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옆에는 이 음식들을 테마로 한 대게, 닭, 돼지, 요 해체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에 예전에 소고기 퍼즐을 먼저 사놨었는데 소고기 부위도 알 수 있고 아 이거 나름 재밌었는데 마침 오픈 기념 할인 행사로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가를 주고 샀었는데 산리오 캐릭터즈 4D 구미 이것도 개당 2,000원에 팔고 있고요. 이것도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나노블럭 코너 거대 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건 좀 귀엽네요. 예, 짱구, 실사와 나노블럭 이런 것도 있고 포켓몬 나노블럭도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담 보러 가시죠. 건프라 코너가 매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배치 구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기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요. 건배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이 종류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피지 코너 구하기 힘든 언리시드 퍼스트가 바로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아무도 안 사가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런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의 마녀 관련 제품들. 여기도 풀 메카닉스 에어리얼이 있는 게 또 눈에 띄네요. 예, 시드 프리덤 제품들과 펌프라군, 실텐다드 제품들도 보이고요.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제품들부터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 빌드, 하로, 귀멸 모형, 공룡의 원피스의 디지몬의 카카오 프렌즈의 포켓몬까지 예, 이쪽 라인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매대인 것 같습니다. 매대 위에는 판매 상품들의 완성품 전시도 해놔서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피규어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담 유니버스 피규어아트 제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옆에는 반프레소 피규어 제품들과 로보톤 제품들이 차례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귀멸의 칼날, 원피스 관련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귀멸의 칼날을 위주로 한 피규어아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장 입구 쪽으로 가보면 액션 베이스와 니퍼 등의 기본 도구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도구 판매 매대 뒤로 역시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석 초콜릿, 산리오 캐릭터 초콜릿도 팔고 있고 바스볼 랜덤 피규어들, 이 시리즈도 상당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소프비 재질의 짱구, 산리오, 먼작기, 뭐 포켓몬 등의 어린이 피규어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제품의 전시도 해놨네요. 바로 옆에는 스파이 패밀리 아냐와 귀멸의 칼날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샤폰 오피셜 샵 구경해 보겠습니다. 내부 전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매장 닫는 시간에 도착한지라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뽑기 방식, 예, 1,000원짜리 전용 코인을 사용해서 뽑는 방식이고요. 옆에 코인 교환 기계가 있습니다. 어떤 뽑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예, 최근에 우리 납작씨랑 같이 뽑았던 펌펌프린도 보이고요. 짱구 가차들도 엄청 많네요. 예, 가차 위에 실제품을 전시해놓으니까 확실히 뽑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건담 관련 캡슐들, 예, 메카니컬 버스트, 제타헤드, 자쿠헤드도 보이고요. 아, 또 실제품을 보니까 또 막 뽑고 싶어지네요. 요런 귀여운 동물 가차도 있고 예, 통과 제리, 별의 커비 같은 익숙한 친구들부터
스파이 패밀리 가챠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켠에 이 뽑고 싶었던 체인소맨 언제 오래 나와도 보이고요. 가면라이더, 에반게리온 등등 뭐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가챠들을 비치해 놨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앙상블들을 보니까 마음이 혹해서 저도 뽑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 구매 금액을 결정하고 결제를 하면 이렇게 전용 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탄을 채웠고요. 앙상블 2.5탄이 좀 귀해 보여서 요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호기롭게 코인을 넣고 돌려봤는데 왼쪽에 2개, 오른쪽 구멍에 5개를 넣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어쩐지 싸다 싶어. 이게 뭘 뽑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지, 정체가? 오마이갓. 네, 무기 세트가 나왔네요. 바로 만원도 교환해 봅니다. 이 해차는 과연 뭐가 나올지. 와, 오라이저가 나왔어요. 더 뭐가 나올지 무서워서 앙상블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코인으로 체인소맨 언제 오려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발 마키마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다행히 파워가 나왔습니다. 아, 선방했네요. 펀스케어 판매 상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에코백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었고요. 이 에코백 디자인이 제법 귀여워서 3만원어치만 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까 얼리시드 퍼스트가 남아있었던 이유가 이 매장은 반다이 남코 멤버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매장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마트 입점 매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에코백 증정 이벤트도 있고 해서 행사 이벤트를 보고 뭘 살지 좀 고민해봤는데요. 제 선택은 2+1 이벤트를 하고 있는 포켓몬 키즈 제품들을 좀 살 거고요. 꼬마곰 제키 열쇠고리, 이 친구가 귀여워 보여서 한 마리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마쳤고요.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구입해온 제품들 포켓몬 키즈 2+1 6개를 사서 9개를 가져왔고요. 다음으로 캡슐 가챠 뽑은 거 앙상블 2.5탄 2개, 체인소맨 가챠. 체인소맨 가챠는 다행히 파워가 나와가지고 선방했고요. 앙상블 2.5탄은 첫 번째 무기 세트, 두 번째 오라이저. 네, 오라이저 이렇게 꽝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곰 제키, 아기곰 제키였나 곰돌이 제키였나, 요 곰돌이 요 인형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저 차키 열쇠고리가 좀 낡아서 차키 걸 용으로 요거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캡슐 코인을 2만원 이상 교환하면 이렇게 사은품, 이런 목욕탕에서 팔찌 주는 이런 디자인으로 된 이런 작은 지갑, 투명 지갑을 받았습니다. 사은품으로 이런 거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3만원 이상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증정 이벤트 에코백, 요 노란 모자를 쓴 친구가 또 귀여워 보여서 요거 하나 사은품으로 받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수원 스타필드에 새로 생긴 펀스케어 가샤폰 반다이 오피셜 샵 방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건프라를 노리고 가기에는 반다이 남코 멤버십 관련 혜택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게 건담이 진짜 급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 혜택 없이 빨리 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간 거면 모를까, 이거 마트 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건프라를 사러 가는 건 좀 메리트가 없다시피 한 그런 매장인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뽑기 하거나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도 보면 가족들이나 뭐 이제 막 데이터로 왔다가 뭐 겸사겸사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형태의 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다이 남코 이거 혜택이 안 되는 거는, 아,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근데 또 그게 되면 또 난리가 나긴 하겠죠. 예, 또 막 오픈런하고 막 줄 서고 또 난리가 나긴 할 것 같아서 쌀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